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음 미션이 왔습니다. 여기서도 지름길이 하나 있는데요. 요걸 타고 간 다음에, 자, 원래 여기서 천천히 진행을 하는 게 맞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합니다. 자, 최대한 빨리. 이렇게 물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자, 가만히 있다가는 수장되겠죠? 이렇게 물이 올라오는데, 자, 이걸 타고 쭉쭉 올라가서, 자, 마지막에 몬스터가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이거 구해야 되는데 나 죽었다. 아, 이거 죽었다. 자, 이거 살 수 있을까? 오케이, 살았다. 자, 잡고요. 자, 이거 마지막에 몬스터 조심하시고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빨리 올라오면은 아까 올라오던 구름을 타고 바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느리게 올라오면은 왼쪽에 갔다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빨리 올라와 버리면 저렇게 구름을 타고 바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몬스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가 문제야. 요걸 부수느라 좀 시간을 많이 지체해서 막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렇게 바로 잡아주시고요. 자, 올라가신 다음에 조심하고 이렇게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갔다 가는 게 정석인데, 이렇게 바로 그냥 넘겨버리시고요. 요 맵에는 그 일렉톤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빨리 넘기시면 돼요. 자, 이 녀석은 상대하기 굉장히 귀찮은 녀석인데, 보통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을 그냥 넘겨버릴 수 있거든요. 아, 근데 HP가 좀 별로 없어가지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잡고 넘어가고 싶은데,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넘어오신 다음에 주먹 중에 만약에 스피드 주먹이 없으면은, 제 주먹 같은 경우 이렇게 스피드가 있잖아요. 근데 스피드가 없으면은 저 오른쪽에 보시면 스피드 주먹이 있기 때문에 저걸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서 떨어질랑 말락 할 때쯤에 점프하셔서, 와씨, 이건 내가 생각도 못 죽었기 때문에 주먹이 일반 주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스피드 주먹을 먹어야 합니다. 이걸 먹은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아까 그 밧줄 잡아주시고요. 자, 떨어질랑 말락 할 때쯤에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옮겨 타시고요. 자, 옮겨 타고 요거 밟으시고, 자, 요 구름은 사라지니까 좀 조심을 하시고요. 요거 잡으신 다음에 넘어가시고, 자, 보너스는 의미가 없고, 보너스는 문제가 아니고 요거, 자, 요걸 밟고 요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일렉톤들이 생깁니다. 아, 근데 너무 작고, 저는 뭔가 진짜 어려운 데서는 안 죽는데, 요렇게 뭔가 좀 쓰잘데기 없는 데서, 진짜 어이없는 데서, 이런 데서 많이 죽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숨은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서 10개를 내고 미니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쏙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YCS인가 이게? YCS라고 하는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무슨 뜻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내려가시고요. 여기 넘어가시고 구름 타고 넘어가신 다음에, 요 맵에도 숨겨진 장소가 또 있거든요. 그 숨겨진 장소까지 일단 가면서, 아유, 왜 이렇게 못 잡어? 가면서 진행을 해봅시다. 자, 수그리시고 먹고, 수그리고 피 먹고, 수그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간 세이브 하시고, 자, 여기서 내려가려 그러면 못 내려가요. 이렇게 구름이 있기 때문에 못 내려가는데, 이 장소를 통해서 이 밑으로 내려가시면 보너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너스를 하나 챙겨주시고, 네, 그러게요. 채팅창이 뭔가 좀 이상한데? 뭐, 야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렇게 부셔주신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부셔주시고, 요 맵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얀색 눈이 깔려있잖아요. 눈이 깔려있는 맵은 미끄러져요. 미끄러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되도록이면 그 헬리콥터를 최대한 이용을 해가시면서 천천히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그냥 가지 말고 이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이렇게 일렉톤들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나나나난. 채팅방 망했어. 자, 여기서 이렇게 가신 다음에 일렉톤들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렉톤들한테 내려오면은 각종 몬스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대충 잡아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원래 저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요. 여긴 위에 이렇게 철퇴가 있기 때문에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전 귀찮으니까 그냥 맞으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귀찮을 때는 그냥 맞으면서 가는 게 편하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밑에 공간이 있었잖아요. 공간은 원래 숨은 다음에 진행하는 건데, 자, 마찬가지로 귀찮으니까 그냥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가시고요. 요거 잡으시고요.
이렇게 눈이 덮여있는 맵은 미끄럽기 때문에 이게 문제야. 자, 여기서도 점프를 한 다음에 가는 게 맞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빠르게 맞으면서 안 맞았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클리어 됐습니다. 이제 아마 보스전일 건데요. 이 보스 미스터 스톤이란 보스인데요. 여기서도 약간의 꼼수가 있어요. 꼼수가 있는데 이 보스의 꼼수는 제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보수분들은 하시는데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자, 이 보스 같은 경우는 그냥 때려도 당연히 데미지가 안 맞고요. 자, 이거 뺏어가지고 자, 공을 뺏은 다음에 공을 타고 이 공을 탄 상태에서 이거를 치시면은 요렇게 요런 식으로 데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데미지를 주는 거 제외하고는 데미지를 못 주는데 자, 이렇게 잡몹을 소환하는 패턴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땅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패턴도 있고요. 이거 뺏어가지고 이거 타신 다음에 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보수분들 플레이에서는 이거를 두 번 연속으로 쳐가지고 뭔가 데미지를 두 번 주던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는 도저히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막 세계 1위들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하던데 여기서 한 대 더 칠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저는 안 돼 그게. 자, 3연타 하나 둘 세 번 피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잡몹 잡으시고 잡고 잡고 그 다음에 기다리다가 자, 요거 피하시고 수그리시고 이제 요번에 자 피하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요렇게 구름이 생깁니다. 요 구름을 타시고 요걸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스 HP가 3개 남았죠? 자, 아이고 젠장. 아이고 왜 이러니 갑자기. 자, 수그리시고 아이고 갑자기 왜 이러지? 내 손에 뭔가 문제가 생겼나봐 갑자기. 자, 수그리시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피하시고 자 피하시고 여기서 구름 기다렸다가 구름 타고요. 일단 보스 HP가 두 개가 남아있습니다. 자, 요거는 못 뺐으니까 그냥 요렇게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고 잠깐만요. 아, 손 좀 풀어야겠다. 손이 너무 아프다. 자, 잠시만요. 손 좀 잠깐만 풀고 가자. 퍼거슨 손이 되신 겁니다. 자, 다시 가봅시다. 자, 여기서도 레이저 피하신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저렇게 보스가 가끔 점프를 종종 하기 때문에 저걸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피한 다음에 자, 피하시고 자, 이거 피한 다음에 여기서 구름 생깁니다. 구름 타고 넘어가시면서 한 대 더. 이제 보스 HP가 하나 남았죠? 자, 저 하나만 빼면 됩니다, 이제. 자, 넘어가시면서 이렇게 기어가시고 자, 여기서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수그린 다음에 넘어가시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수그린 다음에 요거 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피하시고 마지막 구름 이제 요게 마지막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보스 입장으로 보면 진짜 얄밉겠다. 잘 살고 있는데 이상한 놈이 와서 깐죽거리고 막 때림. 내 공격은 다 피하고. 그렇죠?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레이맨이 나쁜 녀석이에요. 아, 근데 이게 보스들이 이 중간 보스들 있잖아요. 진짜 최종 보스 말고 이 중간 보스들은 원래 레이맨 세계의 주민들이고 최종 보스가 마법을 걸어서 악해졌다. 좀 사악해졌다. 이런 설정이라서 쟤네들이 지금은 나쁜 녀석이 맞지만 나중 가면 착해져요. 네, 엔딩 때는 다 착해져요. 어쨌든 간에 마녀와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주는데요. 요게 우리 마녀와 주는 마지막 기술이에요. 자, 마지막 기술인데요. 요번에 받은 기술은 뭐냐면은 이렇게 달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맨이 원할 때마다 이렇게 달리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레이맨 죽습니다. 자, 여기서 스토리를 그냥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쭉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있는데 자, 이 시점에서 이제 슬슬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돌아가서 지금 그 일렉툰들을 못 구한 맵 있잖아요. 이 못 구한 맵의 일렉툰들을 다 구해줘야 돼요. 왜냐? 마지막에 일렉툰들을 다 안 구했으면은 최종 보스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쯤에서 슬슬 돌아가서 일렉툰들을 전부 다 구해온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달리기가 있으니까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달려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돌아가서 후딱 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라리 기술 주지 말지 멀리 뛰는 맵이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아, 그쵸. 멀리 뛰어야만 되는 그런 맵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올라가신 다음에 쭉 달리다가 뛰시면 이렇게 천사가 있고
이런 장소로 올 수 있는데 여기서 내려가시면은 일렉툰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일렉툰 구했고요. 쭉 진행을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요맥 같은 경우는 그 일렉툰들을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먹이 없어서 못 구했었던 이걸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주시고요. 네, 그래요? 잘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하나 못 구했었죠. 요 보시면 요 가지를 친 다음에 요걸 밟고, 가지가 안 움직였어. 자, 아이씨. 야, 씨, 무슨 이렇게 죽냐. 와, 씨, 방금 거는 좀 에러였네요. 자, 어쨌든 간에 빠르게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 젠장. 뭐, 진짜, 제가 하는 거 보면 항상, 진짜 어려운 데선 절대 안 죽는데, 항상 이렇게 막, 초보도 안 죽을 것 같은 이런 데서 항상 죽는단 말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대충 가보겠습니다. 요거 치시고, 자, 넘어가시고, 그러게요. 정말 가지가지 하시네, 진짜. 이렇게 여섯 번째 일렉툰들을 전부 다 구했습니다. 자, 일렉툰들을 구해주신 다음에 이제 이 맵에는 더 이상 이제 볼 일이 없죠. 후딱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칭찬해드리면 죽는군요. 그러게요. 자, 여기서도 구할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쭉쭉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맞던 말던. 자, 씨. 아,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안 되겠다. 네, 칭찬은 저를 죽게 하네요. 자, 그치만 천천히 할 수 없어. 빠르게 하자. 자, 빠르게. 자, 이 맵은 진짜 초심자 중에 초심자 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맵인데, 아, 후딱후딱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죽네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데서. 자, 어쨌든 간에 빠르게 그냥 막 넘어가. 이렇게 넘어가고. 네, 진정해야죠. 제 플레이 보시면 진짜 어려운, 막 그런 데서는 진짜 안 죽는데, 이렇게 어이없는, 초심자가 할 만한, 초심자 코스에서 항상 죽는단 말이죠.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안 얻고 왔던 일렉툰들이 있는데요. 우선 요걸 치신 다음에, 요 천사 잡으시고, 요렇게 하시면은, 네 번째 일렉툰들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면은, 요렇게, 아예 안 맞았네? 다섯 번째 일렉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 맵 같은 경우는 끝까지 안 가도 돼요. 끝까지 안 가도 되기 때문에 아주 금방 끝날 맵이고요. 요거 치신 다음에 넘어가시고, 자, 여기서 요거 가지 잡을 필요 없어요. 그냥 쭉 내려가서 여기서 기다리다가 요 녀석 대충 잡아주시고 이렇게 구하신 다음에 이제 맵 바깥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가지 치시고, 자, 이거 기다릴 필요 없고 그냥 달리면서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섯 가지를 다 구했으니까 이렇게 바로 나가시면 돼요. 굳이 맵을 끝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끝내버리고, 이제 세 군데 남아있는데요. 이 세 군데 금방 끝나니까, 후딱 해보겠습니다. 자, 이 씨앗, 요 미션도, 다시 해야 되다니. 이런 거 너무 싫은데. 자, 먹으시고, 심고, 올라가고, 심고, 올라가고. 순팅이님, 천혜무님, 벨리토님, 고전 초보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타고, 넘어가고, 심고, 타고, 여기서 천천히, 위에 적이 있으니까 천천히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팅스 먹고, 심으시고, 천천히. 네, 여기서 포기한 것 같은데, 그래요? 보통 그, 밴드 나라 있잖아요. 밴드 나라에서 포기하시는 분이 많던데, 거기가 좀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포기하시는 분이 많던데, 그렇구만. 뭐, 아마 어린 시절이었을 때니까 뭐 그럴만도 하죠. 진짜 어린애한테 이런 거 왜 하라는 거야. 똥손. 그렇군요. 자, 올라가고 여기서도 천천히. 여기서도 위쪽에 적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수그린 다음에 요거 잡으신 다음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부부젤라.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하는 게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구했으니까 이 맵 같은 경우도 구할 게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최대한 빨리 달리기만 하면 되고요. 피는 먹자. 그래도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피는 먹자. 네, 어린이가 극한하면 할 수 있는 게임. 극한? 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냥 빠르게.
빠르게 막 달려 그냥. 자, 여기서 밑에 몬스터 조심하시고요. 맞으면 죽어요. 기다리다가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목 너무 아프다. 네. 아, 천재나 영재. 아, 그래도 어린 시절에 이 게임을 클리어하신 그런 분도 있긴 할걸요? 자,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여길 제가 헬리콥터가 없어서 못 왔었잖아요. 헬리콥터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으니까 이렇게 후딱 넘어가시면은 이렇게 마지막 일렉툰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일렉툰을 구해주신 다음에 저거 밟으시고 넘어가시면은 이제 꼬린 지점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막 달려! 막 달려! 기다릴 필요 없어! 원래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데, 이 코스가 정상적인 코스가 아닌데 그냥 막 달리면서 그냥 후딱후딱 끝내버리려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레임에 깰 때까지 나오지 마. 아니, 애기한테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 다음 여기서도 제가 안 구한 게 몇 개 있었죠. 두 개인가 있었는데, 우선 여기서 하나, 여기 내려와서 하나 구하신 다음에 요 미션에선 빠른 진행을 위해서 죽을 거예요. 일단 여기서 한번 시도해보고, 자, 여기서 약간의 그 꼼수가 있는데 그거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진행을 할 건데, 자, 한 세 번만 더 해볼게요. 안 되네. 자, 이거 보내버리고 두 번 더. 진류아님, 뮤온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아, 이게 안 된단 말이지. 이게 아까가 아니지. 제가 레이멜 할 때마다 누누이 말하는 거지만 여기가 그 세계 1위 분이 쓰시는 기술이 있는데 그게 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달리다 점프를 해가지고 방향을 바꾸면서 바로 주먹을 두 번 이상 날리는 건데,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될 때는 잘 되는데 안 될 때는 진짜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안 되니까 그냥 갑시다. 자, 그냥 가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너무 지루해지니까 그냥 가자. 제 방식대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이브를 하지 않습니다. 세이브를 하지 않고요. 네, 외국 사람이죠. 1위분은 외국 사람이죠. 자, 여기 넘어가신 다음에 여기 올라가시고, 여기서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HP를 미리 이렇게 빼놓고, 자, 어차피 죽을 거거든요. HP를 이렇게 가면서 빼놓고 넘어가시고 요 마법사 무시하시고 여기서 넘어간 다음에 요 잡고 요렇게 쭉 가신 다음에 여기서 한 대 더 맞아야 돼요. 여기서 맞으시고 요걸 잡고, 자, 요걸 잡은 다음에 맞아 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죽으시면은 이 맵이 3개인가 4개잖아요 3개인가 4개이기 때문에 요렇게 하셔야 빠릅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숨 하나를 버리고 빠른 진행을 얻은 거죠. 일단 요렇게 넘어왔고요. 여기도 안 구한 게 딱 한 개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집중력이 딸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방송으로 하면서 말을 하면서 채팅도 보고 그래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 진짜 어려운 데선 절대 웬만하면 안 죽는데 이렇게 쉬운 데서 자꾸 죽는 걸 보면은, 쉬운 데서 진짜 생각도 못하고 있다 죽는 걸 보면은 저는 집중력이 약간 흐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유맵에 다시 왔는데요. 이 메뚜기 잡아버리고 쭉 넘어가신 다음에 한 개 못 구한 거를 후딱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개 못 구한 게 그거였죠. 헬리콥터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인데 그냥 가도 되는 곳. 자, 빠르게 초코모카님, 원광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최대한 빠르게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음악은 진짜 평화롭고 좋다. 진짜 여기 음악은, 밴드 나라의 음악은 정말 좋은 것 같아. 자, 빠르게 막 다 제끼고 피는 먹자. 피는 먹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게임 그렇긴 하죠. 이 레이맨이란 게임 자체가 좀 괴랄하기로 유명하죠. 네, 음악만.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요걸 타고 그대로 올라가셔도 되는데, 여기서 갈아타시고, 여기 있는 메뚜기, 요 메뚜기가 굉장히 짜증나요. 그러니까 잠깐 잡아주시고 이쪽 내려가서 요거 타겠습니다.
네, 남의 눈알 밟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적이잖아요, 뭐. 적인데요, 뭐.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어, 아, 실패. 아, 젠장. 써야지. 이거 안 쓰고 넘어갈 수 없지. 자, 그냥 올라가도 되는데, 이 맵에 왔으면은 그걸 안 쓰고 넘어갈 수 없죠. 여기서 다시 가서 여기 끝에 걸친 다음에 점프하시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맵인데요. 이 맵에서 딱 한 개를 놓쳤었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대충 맞아가면서 최대한 빠르게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가서 어차피 가다보면 HP도 다 있고 피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피 하나 먹고 가자. 자, 쭉쭉 넘어가고요. 대충 맞으면서 그 다음 요거였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헬리콥터를 써서 넘어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냥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자꾸 안 돼가지고 한 다섯 번 하고 넘겼었는데, 자, 어쨌든 밑으로 내려와서 아이템 좀 챙기고, 자, 여기서 피라던가 뭐 스피드라던가 팅스라던가 뭐 이런 거 챙겨주신 다음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몬스터들 중간에 잡고 가야 되는데 그냥 쭉 넘어가시고요. 시간 아까우니까 쭉 넘어가시고요. 넘어가고 아, 여긴 근데 맵이 너무 많어. 이게 지금 세 번째 맵인데요 이 다음 맵도 있단 말이죠. 자, 요게 다음 맵, 네 번째 맵인데 어쨌든 간에 빠르게, 아, 네 번째가 아니네. 네 번째 맞긴 한데 다섯 개까지 있네. 좀 여러 번 시도를 해가지고 할걸 그랬어. 어쨌든 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스토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픽처시티, 사진의 도시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사진의 도시도 굉장히 빡세요. 블루마운틴도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한데 이 사진의 도시나 전갈스 코스의 동굴 이런 곳이 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굉장히 좀 힘듭니다. 네, 레이맨의 모나리자죠. 레이리자. 어쨌든 간에 요 공 쳐가지고 타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가면 보너스를 얻을 수 있는 곳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보너스를 원치 않기 때문에 보너스는 필요 없고 이렇게 내려와서 자, 그냥 맞아. 내려와서 이쪽 가시면은 이쪽 가가지고 딩스 먹고 돌아가시면은 이렇게 일렉툰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주신 다음에 기다리다가 넘어가겠습니다. 요 연필 같은 경우는 보시면 밑에 먹물이 있잖아요. 이 먹물에 아래에 딱 걸치는데 이게 깊이 들어간 연필이 있어요. 그런 데서 좀 조심을. 자, 이런 큰일 날 뻔했네. 자, 어쨌든 이렇게 달려서 넘어가시고 보시면은 깊숙이 안 들어가는 연필들이 많은데 이게 또 깊숙이 들어가 버리는 연필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선 되도록이면 좀 조심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유 아닌가요? 이거 먹물이에요, 먹물. 여기가 그 사진의 도시라고 해가지고 뭔가 그림에 대한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도시인데, 자, 어쨌든 요거 치고 여기서 안전하게 가자. 원래 그냥 바로 가는 건데, 자, 여기 매달린 다음에 넘어가시고, 자, 여기서 중간 세이브 찰칵 해주시고 가겠습니다. 요거 먹으시면 피가 생기는데 저거 먹어봤자 뭐 보너스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아헤, 이거 타면 안 되는데. 아이, 잠깐만. 자, 왔을 때 아, 그냥 이왕 올라온 김에, 자, 이왕 올라온 김에 여기서,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보시면 저기 아까 위쪽 길이 저쪽이거든요. 저 왼쪽 길 왼쪽 끝에 갔을 때 여기 보너스 하나 생겨가지고 보너스를 먹으러 오는 곳인데 여기로 올 필요 없었는데 왔네요. 기다리다가 올라왔을 때 이때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저 못해요 되게. 자, 넘어가시고 타시고 요거 먹고, 자, 여기서도 일렉툰들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 있는데요. 보통 여기서 보너스가 하나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서 요거를 먹고 그냥 바로 넘어가시는 분이 많은데 많은데 저 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 뭐, 어우, 죽을 뻔했어. 자, 어쨌든 간에 왜 이래 나 자꾸 왜 이래.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어.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일렉툰들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보너스 같은 경우는 주먹 중에 스피드 주먹이 있었으면 되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렇게 끝에 살짝 걸쳐서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꾸
아, 자꾸 뻘짓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점점 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 큰일 났다. 이러다 못 깨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자, 보너스 하나 챙겨주시고요. 쭉 가시다가 여기서도 챙길 게 하나 있습니다.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팅스, 이렇게 팅스를 챙겨주시면은, 자, 챙겨주시면은 이렇게 요정이 하나 생겨요. 이 요정을 이용해서 이 위쪽으로 내려와서 보너스를 하나 챙길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보너스를 먹는데 좀 오래 걸리는 그런 것들은 다 제끼겠지만, 이렇게 좀 금방 먹을 수 있는 보너스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좀 공략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 맵에는 이렇게 후라이팬들이 따라오는데 일단 제끼고 넘어가신 다음에, 자, 여기서 후라이팬 가는 거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도 후라이팬 때문에 미처 못 얻었지만 챙겨야 될 게 하나 있거든요. 아, 저기 대기하고 있네. 어떡하지? 자, 여기서 저 지우개에 매달려야 돼요. 여기에 매달려야 되는데, 오케이 됐다. 아, 다행이다. 자, 이렇게 매달려야 여기에 이렇게 카메라가 생겨요. 이게 카메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걸 만든 다음에 요걸 먹어주시면은 요렇게 일렉툰들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네. 아, 노래가 평화롭다고요? 네, 노래는 평화로운데 난이도는 그...